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마케팅 권수훈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공개 매수 후에 상장 폐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좀 공개 매수하는 곳이 있죠? 주로 이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 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 들어서도 보면 한인컴퍼니가 이 국내 1위 시멘트 업체입니다. 쌍용 CN이라는 곳의 잔여 지분 20.1% 네.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했는데 사실 잔여 지분을 전부 공개 매수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고 한 절반 정도 확보했거든요. 네. 근데 절반 정도 확보하고 이제 나머지는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결국 상장 폐지했고요. 그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이 쓰죠.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 지분을 예. 69% 정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 창업주로부터 인수를 경영권을 인수해왔는데 지금 69%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 이것도 이제 100% 확보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네. 1차 공개 매수에서는 30% 중에서 16% 정도만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2차 공개 매수에 다시 도전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인 커넥트 웨이브에 대해서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예전에 다나와라는 이름의 곳이었어요. 근데 더 익숙해요. 저 MBK가 2022년에 인수를 했고 이제 홀딩스를 세워서 그 홀딩스가 이 커넥트 웨이브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짰는데 지금 자사주 제외한 주식을 모두 인수한 뒤에 이제 상장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지금 공개 매수 대상 주식이 38.9% 정도거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작년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큼직한 공개 매수나 이런 상장 폐지 건들도 어떤 게 있었죠? 작년 연초에 굉장히 이제 M&A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게 하나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네. 그게 UCK, 그러니까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하고 MBK 파트너스가 손잡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최규혁 회장 지분 10.3% 사들이고 전원 사채한 3.5% 사들이고 나머지를 다 공개 매수로 이제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한 88% 정도 확보해서 이제 결국 상장 폐지 성공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 6월에는 한인컴퍼니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인데 루트로닉 인수를 해서 두 차례 걸쳐서 공개 매수하고 장내 매수 통해서 한 98%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SK 렌터카가 에 대한 공개 매수 후에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건 SK 그룹이 이제 완전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아니고 SK 그룹이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지금 상장 폐지는 그러면 그 지분을 얼마를 확보해야 그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지분을 95% 이상 보유하면 네. 이제 자진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94%다, 93%다 그럼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공개 매수에 응한 지분이 만약에 적을 경우에는 아까 그 앞에서도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완전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이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이 지주사로 전부 이관을 하고 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한테는 지주사의 지분을 주는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 자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특별 결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특별 결의를 하려면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60% 후반에서 네. 70% 초반 이러니까 이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인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쌍용 CNA를 이제 주식 교환을 통해서 했는데 특수관계인하고 공동으로 보유한 지분이 총 78.79%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 충족하고 있었고 이 지분은 다 이제 이 특별거리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분이니까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해서 결국은 특별결의 승인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보통은 투자한 기업들이 막 상장을 못해서 안 달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상장 한다는 거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장사일 때부터 투자를 해서 상장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여러 단계 우리가 보통 시드머니, 그러니까 시드 단계에서부터 해서 시리즈 A, B, C 가고 이제 프리 IPO, IPO 단계까지 가기 그때까지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를 하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중에 우리나라는 M&A 시장은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된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IPO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보통 IPO를 할 때 기존의 투자자들이 투자해 놓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받은 지분을 구주 매출을 네. 일부하고 신주 발행을 해서 신주 발행을 공모주로 이제 일반 투자자한테 받고 그 공모 자금을 이제 회사에 뭐 자금으로 유입이 되면 그걸로 이제 투자도 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위해서 쓰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엑시트를 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IPO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기업들한테 투자할 때 그래서 몇 년 내에 IPO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뭐 교보생명이나 네.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쓱닷컴 정도인 건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그 대구 인터내셔널하고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지분을 그 신창철 회장이 자기 우호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컨소시엄한테 이걸 매각을 했거든요. 그때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신창철 회장한테 지분을 대파할 수 있는 풋옵션을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어피니티 컨소시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SSG닷컴 그러니까 습닷컴 같은 경우에도 총 거래액 5조 1,6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 공개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세계 그룹이 매수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투자를 네. 받을 때. 그래서 IPO가 굉장히 이 투자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요새는 이런 멀쩡한 상장사를 상장 폐지를 하는 걸까라고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장 전 지분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 지분 투자를 한 거를 내가 언제 엑시트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상장사인 상태에서 투자하는 건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상장사 중에 괜찮은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상장사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상장사라는 거는 시장에서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주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평가 차익, 평가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기업의 본질 가치에 연동해서 본질 가치로만 결정이 되면 괜찮은데 이 증시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뭐 네. 작용을 하잖아요.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수급 이제 네. 그 주체별로 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좋고 성장성이 높아서 이 상장사의 지분을 샀는데 이거와 상관없는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사모펀드도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출자를 받아서 그 돈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상장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네. 할 건지를 이제 해야 되고 막 이런데 대표적으로 IMMP가 상장사인 한샘 하나투어, AVCNC 이런 데 투자해서 뭐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많이 이제 고생을 했었고 JKL 파트너스도 롯데손보가 상장사인데 여기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롯데손보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면 LP들한테 이 롯데손보의 가치는 이렇지 않은데 지금 증시 상황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네.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매각할 때도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 있는데 니네들이 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비교를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인 네. 거라서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제3자인 회계법인 이런 데 이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를 좀 평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EOD 리스크예요. 우리가 EOD라는 건 뭐냐면 예.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갖고 있는 펀드의 자금뿐만 아니라 인수금융이라는 걸 활용하기도 네. 하거든요. 기관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빌려서 투자를 해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이제 이 주식을 좀 담보로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이 채권자들이 이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가 떨어졌는데 나 이거 회수할래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EOD가 발생이 되면 그 EOD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백방으로 이제 자금을 구하러 다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사실 EOD를 겪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네. 좀 있고 또 상장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한테 시달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에
주가가 떨어지면 사모펀드 너희들이 인수했는데 주가 관리 안 하니 뭐 약간 아니면 배당 좀 해라 아니면 뭐 자산 소각해라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게 이제 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좀 골칫거리일 수도 있고 상장사기 때문에 공시도 해야 되고 ESG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은데 특히나 최근에 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사 입장에서는 공시해야 될 게 더 많고 따라야 될 게 더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그러니까 경영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 설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해외 PE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었어요. 상장사를 인수해서 공개 매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센터장이 지금 이제 언급해주신 단어 중에 번거로움이라는 게 제가 조금 네. 딱 들어왔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경영상의 편의성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실상 진짜 목적은 회수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가 예, 예.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픈 AI라든가 스페이스X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뭐 네. 바이트댄스 이런 데들 굉장히 뭐 데카콘까지 간 곳들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상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금 때문인 건데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모으기 위한 건데 이미 이제 글로벌리 사모펀드들의 드라이 파운더 소진하지 않은 자금들이 많고 이 사모펀드들이 이런 기업들의 투자할 용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상장의 필요성이 일단 없고 그러니까 비상장소로 남아있는 게 훨씬 편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유형 자산이라는 걸 갖고 이 기업을 하는 경우들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그리고 테크,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지식재산권을 갖고 네. 하는 건데 상장사가 되면 약간 영업기밀을 이제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매번 경영계획을 공시해야 되고 뭐 매출 목표 이런 것들 공시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비상장소로 남는다라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진짜 목적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들은 보통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어디 투자를 하면 펀드 만기가 펀드마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 5년에서 맥스 10년 뭐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엑싯을 해야 되는데 상장사인 경우는 엑싯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상장사로 상장 폐지를 한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을 주주한테 하거나 아니면 감자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상장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들이 많아요. 유형자산을 아주 뭐 예를 들어 금사라기 땅을 매각한다 그러면 왜? 이거 갖고 있으면 같이 오를 텐데 왜 매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네. 감자 같은 거는 또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소액투자자들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상장 폐지한 다음에 한행코 같은 경우가 루트로닉이라는 업체를 상장 폐지한 다음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유상감자라는 거는 회사가 주주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회수해서 소각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유상감자를 통하면서 투자금 상당히 회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사례들 제가 이전 사례들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될 때 막 답답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그런 많죠. 경우들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공개 매수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가를 이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경영권을 사올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대주주한테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오는데 그걸 소액주주들한테도 똑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최규혁 회장한테 사온 주식 가격만큼 똑같이 공개 매수를 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그때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환호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공개 매수가에 근접을 했고 그래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긴 예, 했었지만 예. 그게 이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스템 임플란트에 뭐 공개 매수 성공했고 상장 폐지를 했지만 그 공개 매수하고 이럴 때 오스템 임플란트의 올해 경영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할 때 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올해는 매출이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한 해를 지나서 보니까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와, 저 주식 내가 갖고 있었으면 주가는 올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좀 갖고 네. 있기도 했고
아, 이게 일부러 공개 매수하려고 경영 계획을 조금 보수적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아, 약간 배신감 느낀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좀 바람직한 경우였던 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개 매수가를 측정했었는데, 공개 매수가 측정할 때 보통 그러진 않거든요. 시장가에 뭐, 예를 들어 뭐 과거 한 달간의 평균 가격에 얼마 좀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매수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좀 반발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우리 소액주주들, 일반 투자자들 공개 매수에 응할지 말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거든요. 그렇죠. 일단 공개 매수 가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가하고 공개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죠. 근데 공개 매수가에 약간 수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그 기한 내에 주가 움직임을 보다가 공개 매수 기한이 됐을 때 그때쯤 이제 결정해서 응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팔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사실 공개 매수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때 내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근데 95%까지 확보를 하면 상장 폐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나머지 5% 중에 일부를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상장 폐지 된 다음에 이거를 내가 현금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뭐 그 절차를 또 겪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기간에 막바지까지 갔다가 이제 주가를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장내에서 파는 게 더 좋은 게 이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예요.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차익에 만약에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한 22%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장내에서 매도를 했을 때에는 거래세와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가격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장내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뭐 공개 매수 이후에 뭐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경우 뭐 아니면 대주주가 이미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더 이상 매집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빨리 파시는 게 뭐 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트렌드로 좀 자리를 하면 이 이슈 또 닥쳤을 때 불거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도 챙겨 주셨습니다. 오늘 권수현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힘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